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 사흘 연속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4.61포인트 오른 1922.5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4.58포인트 상승한 514.4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70전 내린 1074원 3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추진 중인 우량 중소기업 히든스타 발굴 프로젝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은 인지도 및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 넓히고 구직자들은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인재 발굴 지원 사업은 부인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뿐 아니라 정부의 고용정책 로드맵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령 메디앙스가 최근 일고 있는 물티슈 유해성 논란에 대해 당사의 물티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며 품질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메디앙스는 당사의 모든 물티슈는 내부 연구소에서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서 유해 성분을 제거한 7호 처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안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업계 최초로 물티슈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파칩스가 오늘 17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전환가액은 5,270원, 납입일은 오는 20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1.8% 증가한 2조 5,39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0.2% 감소한 7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